안녕하세요. 식물친구입니다. 오늘은 구멍이 뚫려져 있지 않은 이 배달 용기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한번 모니첨란을 심어보려고 합니다. 구멍은 핀셋으로 이렇게 찔러서 구멍을 뚫었답니다. 이렇게 아주 키우기 쉬운 무늬점란을 하나 구매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이 무늬점란은 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꽂이를 해도 굉장히 잘 되고요. 그리고 번식도 굉장히 잘 되는 그런 아이입니다. 이 용기에 심어서 행운식물로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늬점란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도 굉장히 잘 자라고 그리고 노지에서도 굉장히 잘 자라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리고 건조에도 굉장히 강하고 물도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습으로 식물을 죽이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자구를 길게 뻗은 줄기에서 자구를 내어준답니다. 그리고 하얀 꽃을 피워주고 줄기에서 자구가 자라면 그 줄기에서 자란 자구를 떼어서 흙에다가 심어준다든지 물꽂이를 하게 되면 굉장히 번식이 잘 되는 그런 식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용토를 많이 사용을 하여서 이번에는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늬점란 같은 경우는 여러 종류의 이름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란이라고 하여 몸 전체가 초록색으로 띄고 있는 그런 점란이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심고 있는 이렇게 줄무늬가 있는 무늬점란이 있고 그리고 나빛란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옵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기에는 그냥 한 나의 종류인 것 같지만 무늬점란과 점란, 나비난, 옵션 이것들이 조금씩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렇게 제가 심고 있는 무늬점란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무늬점란 분갈이가 끝났습니다. 심어놓고 나니까 이쁜 것 같네요. 거리대 고리를 걸어서 그리고 물을 준 후에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을 흠뻑 주고 왔습니다. 한번 걸어볼까요? 이렇게 거실에다가 걸어두어도 되고 그리고 바깥에 이렇게 걸어두어도 된답니다. 행인식물로 굉장히 안성맞춤인 그런 식물인 것 같습니다. 실내 공기정화 식물로도 안성맞춤이고 미세먼지 제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도 이렇게 무늬점란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